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9레벨까지 갈수 있다면 무조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조합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조합을 완성시키고 난 이후에는 진짜 절대 져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반 빌드업부터 설명드리자면 9레벨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피관리를 잘 하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점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반에 이수호자, 타링 레오나, 그리고 이 리롤덱이 있잖아요. 이즈리얼 리롤덱. 요거 그대로 그냥 이성작으로만 빌드업을 해도 피관리가 진짜 잘 되기 때문에 레오나한테 방템 주시면서 이즈리얼한테 스태틱과 보석 건틀릿 요런 거 주시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피관리가 좋고요. 혹시나 초반에 나미가 잘 뜨고 쇼진, 대천사 요런 빌드업이 가능하다면 7렙 구간에 요런 빌드업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라이즈가 먼저 잘뜬 상황이었다면 이템 그대로 라이즈한테 먼저 가면 괜찮겠죠? 근데 또 완전 초반에 라이즈가 빨리 떠준 상황이라면 길드 쪽으로 빌드업을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애니비아 쪽이 잘 떠준 상황이라면 쇼진, 대천사, 총검 요런 템 주시면서 6비치 맞춰주시고 니코한테 탱템을 주시면 좋습니다. 진짜 요런 식으로 어떤 빌드업이 됐던 지금 당장 잘 떠주는 쪽에서 쇼진, 대천사, 총검 요런 템들이 잘 어울리는 친구들한테 초반에 좋은 템을 주고 빌드업을 해준다면 진짜 좋은 상황인 거고요. 요렇게 피관리를 잘한 상태에서 9렙까지 가준 상황이라면 요렇게 조합을 맞춰주시면 되는데 이 파이크 자리는 소라카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아오신에 피읍템이 없고 유지력이 좀 딸리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소라카를 쓰는 게 좋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파이크가 가장 무난하긴 해요. 자, 그럼 이 덱에 좋은 아이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오신한테는 무조건 쇼진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템으로는 딜템, 대천사 라바돈 보석 건틀릿 거인 학살자 요런 AP 딜템 하나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 템을 피바라기, 총검, 정손 요런 피읍템을 주는 게 좋은 게 나중에 미러전을 만날 때나 아니면 뒷라인부터 때리는 상대방을 만났거나 했을 때는 얘가 피가 많이 까이기 때문에 피읍템 하나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대신 천상의 축복 같은 피읍 증강체가 하나 있는 상태라면 쇼진, 딜템을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은 탱템인데 사일러스한테는 그냥 워머그, 용발, 덤불조끼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야소호인데요. 여기에 AD 딜템 남는 거 그냥 아무거나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덱에 좋은 증강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덱은 9렙을 진짜 빨리 가고 돈 많이 모은 상태에서 가면 좋기 때문에 뜻밖의 횡재, 레벨업, 후반 전문가 요런 돈 관련 증강체나 레벨업 관련 증강체는 다 좋고요. 결과적으로는 아오신 캐리덱이 되기 때문에 사이버네틱 통신을 먹고 아오신의 마나를 빨리 늘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증강체를 제외하고는 그냥 당장의 빌드업 단계에서 요걸 먹으면 피관리가 진짜 잘 되면서 돈을 안정적이게 모을 수 있겠다 싶은 증강체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이 덱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일단 첫 템은 대검을 가져왔고요. 챔피언이 떴네요. 3코짜리, 2코짜리. 자, 일단 애니비아라는 챔피언이 떠졌으니까 약간 비치 쪽을 섞어주면서 빌드업할 생각도 해주셔야겠죠. 일단 지금은 무조건 밸류 덱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피관리에 도움 될 만한 친구들 위주로 사주면서 진행해 볼게요. 자, 아이템 확인해 봅시다. 장갑. 자, 일단 여기서 레오나 페어 사주시고, 일단 대검 스카노는 안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팔아줬고요. 쉔 앞라인 좋은 탱커 올려주면서 일단 마무리 해 볼게요. 여기서는 쇼진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애니비아 주면서 빌드업하게. 오빠. 일단 난동꾼 쪽 사보면서 마무리 해보고 개인 트레이닝 환각 태양불 꽃판 솔직히 다 고르기 싫어요. 이거는 그냥 고르기 싫을 때는 리롤 해야겠죠. 자, 그러면 리롤 해볼게요. 아, 영웅적인 존재? 저거 먹고 피관리만 수호자로 하고 나중에 다 그냥 수호자 빼버리고 밸류덱으로 한번 해볼까요? 피관리만 생각해보면 요게 나름 괜찮아서 요거 먹고 피관리만 생각해보죠. 자, 이러면은 빌드업 정해졌습니다. 무조건 수호자를 섞으면서 빌드업을 해야 하고요. 지금 애니비아도 있으니까 수호자 플러스 애니비아 약간 요런 비치 같은 거 섞어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이 판은 진짜 무조건 템 어울리는 거는 싹다 박으면서 나중에 아오신 밸류덱을 어떻게 진행해주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애니비아 페어 이건 좋은데? 일단 탐켄치도 이성이고 근데 탐켄치를 지금 올리고 싶진 않아요. 뺄줄 만한 애가 없습니다.
일단 상대는 지금 3포병대인데 초반에 3포병대 이상 섞어주면 애들이 다 강력해지죠. 일단 지는 모습. 오, 비추 2성 좋구요. 나머지 애들 사줄 거는 딱히 안 보이고. 어, 근데 이분도 앞라인이 너무 좋은데요. 단동군 세트로 둘 다 2성이면 초반에 진짜 단단합니다. 일단 진 거 같죠. 피갈리를 한다고 했는데 피갈리가 잘 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먹고 싶은 거 태블망 아니면 쇼진. 근데 쇼진은 뺏겼으니까 요건 벨트 먹고 태블망 노려줄게요. 와, 이건 애니비아 너무 잘 떴는데요. 일단 무조건 피갈리 해야 되니까 태블망을 주면서 빌드업 하는 걸로 합시다. 이거 레벨업 하고, 이게 탐켄치가 은근히 잘 버티거든요. 그래서 태블망을 탐켄치한테 일단 주는 걸로 할게요. 지금 수호자가 이성작이었으면 수호자한테 줬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초반에 태블망 진짜 좋고 애니비아도 지금 이성이라 잘 이겨주는 게 맞죠. 탐켄치 딜량 1등. 오, 탈의기성도 좋고요. 쓰레시도 페어. 지금 돈관리는 그렇게 잘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피관리가 나쁘지만은 않고 지금 이성작이 잘된 상황이니까 앞으로 피관리가 더 잘 되겠죠. 와, 탐켄치 끔찍하다. 보호막 보세요. 탐켄치 보호막. 오케이. 이거 이자 생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요거 두 개 팔죠? 자, 여기서 당장 사줄만한 친구는 뭐 그나마 비치 쪽? 근데 웬만하면 또 수호자 관련 증강체를 먹었기 때문에 사수호자 빌드업을 해줄 확률이 높긴 합니다. 어? 잠깐만. 어? 사이펜이 뜬다고요? 오호. 일단 8코짜리기 때문에 당장 써도 뭐 괜찮을 것 같기도. 일단 여기서 레벨업을 하고 넣고 싶은데 좀 이른 타이밍이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돈도 없는데 일단 그냥 했습니다. 진짜 지기 싫어서. 지금 사속삭임도 되는 거라서 나쁘지만은 않죠. 이거 도장도 주면서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검이랑 곡궁 쪽을 남겨놓은 거는 쇼진, 패틱 약간 요런 걸 만들고 싶긴 했어요. 오케이, 잘 이겨주는 게 맞지. 휴대용 대장간 응급 처치 키트 영원한 보호. 이건 휴대용 대장간 먹죠? 어? 미더스까지? 일단 여기서는 아, 3일차는 약간 AD 딜러한테 주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건 영원한 겨울 먹고 차라리 타릭한테 주면서 잘 버티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원한 겨울 먹어주시고 빗빈을 미더스도 살짝 타볼까요? 지금 수호자 증강체기 때문에 요걸 섞어줘도 괜찮긴 하거든요. 요렇게 황금술사의 지팡이. 그리고 도중에 빗비네를 섞어가면은 요렇게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을 받을 수가 있어서 나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사이펜이 일을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아, 빼기도 좀 애매해요. 지금 딜량 1등 압도적이죠. 근데 이다스는 팔기 싫고 그렇다고 이자는 보고 싶고 그냥 바꿔줍시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7렙 구간 때 레오나 넣고 사수호자 섞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애니비아 주죠. 이제 이렇게 빗비는 아이템으로 돈을 많이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돈 관리를 해가지고 랩을 잘 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진짜 여기서는 쇼신을 먹어주고 싶었는데 또 연운을 뺏겼습니다. 이러면 그냥 니코를 먹고 당장 쓰면서 뭐 거학으로 뺄 생각을 해도 되겠죠. 거학이랑 저 니코 거는 쇼진으로. 이제 대검이 두 개이다 보니까 저 니코 대검은 나중에 쇼진 각을 남겨두고 나머지 템 복궁 대검이죠. 요거는 거학 NEBR 당장 주셔도 좋습니다. 자, NEBR 스킬 한 번만 더. 돈 조금만 더 터질 수 있나? 나이스. 오, 돈 잘 벌리는데? 그리고 일단 지금 나르를 샀는데 그냥 카르마랑 나르 둘 다 팔고 이자를 버는 게 좀 더 좋았긴 했겠네요. 어차피 다음에 들어갈 건 거의 무조건 수호자긴 합니다. 레오나. 자, 일단 이번 턴도 잘 이겨준 것 같죠. 지금 앞라인 밸런스가 너무 좋고 애니비아도 지속딜 잘 넣어주고 있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사줄만한 거는 없고요. 자, 아이템 한번 봅시다. 어? 어, 여기서도 돈을 준다고? 애니비아 두 마리 뭐야? 이거 팔죠? 아니, 여기서도 돈을 주네? 일단 지금 요런 거 나중에 사일러스는 쓸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한 마리 돈 지금 많으니까 가져가 보는 걸로 하고 레벨업만 하고 사수호자까지. 그리고 지금 좋은 게 쇼진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80원을 모아두고 있는 거는 빛비늘 아이템 때문에 모아두고 있는 겁니다. 어, 좋네. 저도 돼요. 왜냐? 지금 돈을 너무 잘 모았습니다. 재생의 바람, 허수아비 전선, 고대기록 보관소. 요건 수호자들이 피 까이고 보호막 채웠을 때 다시 재생의 바람으로 풀피를 만들어준다. 너무 좋은데요? 이건 그냥 재생의 바람을 먹는 걸로 하고. 자, 보시면 최대 80골드까지 80 주문력이 오르는 거죠. 자, 이번 상대는 아오신이 진짜 빨리 나오신 분이죠. 7렙인데 아오신이 있네요. 오케이. 아니 근데 이 아이템 진짜 돈 너무 잘 주는데요? 여기서도 한 마, 돈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줄만한데? 오? 너무 잘 모이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는 또 지팡이 쪽을 먹어주고 싶었는데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일단 음전자 먹을게요. 일단 요건 팔아주시고. 자, 80원까지 레벨업만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거 애쉬랑 뭐 솔직히 나를 필요 없잖아요. 그냥 팔아버리고 레벨업 눌러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학을 이제 상대방 어느 정도 체력 높은 적이 좀 많다 싶을 때 만들어주는 걸 선호해서 지금 상대방 보니까 체력 높은 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거학 지금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워머그든 상대도 거학에 거의 다 적용이 되죠. 자, 지금 거학의 쇼진이라 그리고 주문력 80을 올려주고 있는 상태라서 딜이 진짜 세졌을 겁니다. 아니 돈 너무 잘 주는데? 지금 벌써 바닥에 6원 떨어져 있거든요? 와우 8렙 됐다. 오, 바드 좋다. 엘류덱에서 진짜 꼭 필요한 친구가 이 바드죠. 바드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바드를 지금 넣어주면 이제 5코짜리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더 9렙 받더라도 5코짜리가 더 잘 뜰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상대는 리신 삼성인데 이즈리얼 덱을 하려다가 리신이 잘 떠서 리신 삼성을 찍은 약간 그런 케이스? 자, 그런 케이스인 것 같죠. 지금 상대방 이즈는 아직 2성이고요. 리신이 너무 잘 버틴다. 왜 안 죽지? 죽었다. 자, 이제 저기에 애니비아 스킬만 깔아주면. 아, 까비 내 돈. 빛비늘 이거 아이템 너무 좋은데? 응? 이걸 받아버리면 9렙 가서도 50원을 돌릴 수 있거든요? 이건 안 받을 이유가 없죠? 와, 일단 130원이 있는데 9렙 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 갈까요? 바드. 오, 아오신. 자, 그리고 리롤 좀 돌려가지고 5코짜리 위주로 일단 많이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이랑 일라오이 같은 거 나와주는 거 사주셔도 좋아요. 조이랑 섞었으면 되게 좋습니다. 아오신 오른도 사야 되고요. 어우, 조이. 일단 조합 어느 정도 바꿔줄 건데, 아, 리롤 돌리다가 많이 못 바꿨는데요? 아, 잠깐만. 큰일 났다. 이게 저도 밸류덱을 거의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졌고요. 다음 턴에 완벽하게 해볼게요. 자, 리롤 돌리면서 5코짜리들은 웬만하면 그냥 다 사주면 됩니다. 그냥 다 사주세요. 다 파이크 사고 바드 2성 붙여주고 일단 요술사 살짝 섞어주고 오른 야수호 나왔죠. 이러면 야수호 타릭이랑 바꿔주고 요거는 탱템은 웬만하면 사일러스한테 주시면 탱커 역할 잘 해줍니다. 일단 여기에서 니코 대신에 소라카가 들어가냐 파이크가 들어가냐 그 차이거든요. 그거는 이성작이 어떤 게 먼저 되냐에 따라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게 완성 조합입니다. 사일러스 진짜 잘 버티죠. 자, 스킬 또 쓰면 보호막 생기고 사일러스 진짜 잘 버티죠. 이렇게 버티면서 야소랑
아오신이 딜을 해주면 얘는 100입니다. 자, 오른 2성 야소. 이거는 아오신 2성 될 때까지 일단 계속 돌려줄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둘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내가 좀 유지력이 많이 딸린다 싶으면 소라카를 넣어주시는 게 좋고, 아니다 잘 버텨진다 싶을 때는 파이크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피바라기도 그냥 주죠. 이게 피바라기도 이제 모든 피해 흡혈로 바뀌었기 때문에 AP 스틸 딜에도 피흡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번개 내려짓고 날려주면은 끝. 저는 피흡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느낌이죠. 요럴 때는 소라카보다는 파이크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선 그냥 조이를 먹고 이성작 하나 더 만듭시다. 빨리 오코 이성작을 많이 해줘야 더 강력해지니깐요. 야소 이성 좋다. 이 친구도 사줘야 되니까 요거 팔고 사주면 되겠고요. 자, 이제부터 싸움은 진짜 거의 다 압도적일 거거든요. 지금 밸류업을 너무 잘했죠. 아오신이 아직 1성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얘도 아오신이 스킬을 안 써도 거의 다 쓸려있는 상태입니다. 오케이. 이거 조이가 왜 딜이 많지? 아, 럭스궁을 가져왔구나. 그럼 셀 수밖에 없죠. 파이크 2성까지 좋다. 아오신이 떠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아오신 쓰고 있고요. 아오신 한 마리, 그리고 아오신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돈을 다 털더라도 일단 먼저 상점에 선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배치는 아오신 위에 야소와 사일러스가 있는 거. 이 두 개만, 세 개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오신, 야소, 사일러스. 그래야 아오신 쪽으로 상대방들이 빨리 못 밀고 들어옵니다. 자, 지금 아오신 1성인데도 나름 세죠. 자, 그리고 크림 라운드에서 탱탱들이 많이 떠줬는데 요거는 그냥 오른이랑 사일러스 나눠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롤 먼저 돌려서 찾아줍니다. 나이스. 이러면 다 찾았죠. 게임 끝. 그리고 많이 안 뭉쳐놓는 이유는 후반 됐을 때 광역 스턴이나 광역 스킬 이런 게 좀 많기 때문에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좋긴 해요. 지금도 시바나 스킬을 바드 빼고 담았긴 했는데 아오신이 왼쪽에 있는 위치였다면 아오신은 안 맞았겠죠? 자, 이번 상대 육폭풍. 상대방도 아오신을 쓰는 조합이고요. 자, 저는 야소이성, 파이크이성, 조이이성, 바드이성 좋은 걸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 확률이 적죠. 어때요? 진짜 세죠? 자, 이런 식으로 피관리를 어떻게든 진짜 잘 해주신 다음에 제가 했던 조합 그대로 해주시면 진짜 좋으니까 피관리가 잘 돼서 9레벨 갔을 때는 요 조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